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 의사들도 난리죠. 문재인 케어 때문에.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 되기 전부터 공약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비가 자가 부담률이 의료보험이 실시된 지꽤 됐죠. 근데 이제, 이 개인 부담률이 OECD에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OECD 평균의 한80% 정도 개인 부담을 하자. 간단한 것들은 부담률이 적은데 큰 수술이라든가 비급여 항목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자는 건데 의사들이 반대하죠?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 동물병원 표준수가제를 이제 더불어민주당 정대여 의원 쪽에 수의사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수의사 대부분들은 반대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부가세 논쟁처럼 그렇게 우리 수의사들한테 불리하지 않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리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임상에 있어서 제일 문제가 된게 뭐였습니까? 예전에 표준수가제 비슷한 게 있었어요. 96년 전까지. 그렇죠? 그때까지야 우리 임상에 있어서 그때도 발전을 했겠지만, 그때 그게 없어졌죠. 언제 없어졌죠? 김영삼 때 없어졌습니다. 그게 세계화다, 이런 거 개방하면서 금융 실명제도 바꾸고 이러면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수도 보면은 수의사들이 의무가입에서 또 자율가입으로 바뀌었고, 요즘 다시 원복됐지만,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자유주의의 영향도 크고, 그게 세계화의 영향이 크죠. 그래서 비약적으로 발전했죠, 동물병원들이. 왜? 개인의 받을 수 있는 그 권장, 그러니까 우리 공산품을 치면 권장 소비자 가격을 없애버렸어요. 예전에 딱딱 봤던 도매 소매라는 구분이 명확하고 있는데 이게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인터넷의 보급과 이런 오픈마켓들이 생기면서 무선 관객 비교와 도매와 소매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심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극심한 가격 경쟁과 비교와 제사를 깎아먹기에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동물병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간에 그러면 양쪽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일단 가격 제한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하나를, 상품 같은 걸 팔, 예전에 10만원씩 딱딱 받던 건데, 네? 그럼 이제 도매로 넘겨서 도매가 5만원이면, 받아서 소매로 하면 이렇게 2배 마진을 보는 장사였는데, 이런 게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점퍼가 없이, 이런 인터넷 웹사이트 통해서 하게 되면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어요. 도매업자가 바로 소매를 상대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도매업자들이, 가격, 그러니까 너도나도 도매와 창고형 매장들이 생겨나고, 우리 유통시장에서 보면은 예전에 춘추 전국시대였잖아. 월마트도 있고 까르푸도 있고 이마트가 싹 정리했지만,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논의를 좁혀서 이 법안,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 이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디테일한 면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세요. 정재열 의원의 얘기는 1999년 이전까지 동물병원은 시도지사가 인가를 받아서 수의사회에서 비슷한 휴가를 냈다. 99년은 아니고요. 96년 전에 없어졌죠. 그때 96년 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아주 기본적인 백신비 얼마, 얼마, 진료비 얼마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 지금이야 이제 우리야 수의사법에 다 동물병원이지만 자칭 메디칼이 2차를 지향하는 데들이 있죠. 적어도 다르겠지만 5억이나 10억 이상의 크게 가는 병원들, 병원 스태프도 많고, 그런 게한 20%, 10에서 20% 본다 치고, 나머지 80%는 다 로컬이에요. 한 칸, 두 칸. 원맨, 많아야 투맨 원장들입니다. 그럼 이게 80% 차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수위 정책을 어떻게 놓고 볼 것인가. 그간에는 무한 경쟁이었고, 그쵸? 그냥 내가 돈 때려 해서 넓게 해서 메디칼 하면 메디칼 되는 거죠. 아무런 기준도 없고, 수의사법에 뭐 수의사 몇 명, 뭐 전문 얼마 몇 명, 몇 평, 이런 거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병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치고 의원이에요. 다 의원급들이 자칭 2차 병원, 대학병원을 평가하는 거죠. 이런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아직 요원하고, 또 하나는 이 표준 수가제를 권장 사항으로서 권장 소비자 가격 있잖아요. 우리 이런 공산품에 붙는 권장 소비자 가격으로 그냥 제한할 수 있어. 강제 조항은 어렵죠. 왜 그러냐면은 의사들이야 보험 국민이 낸 그런 그 의료 보험비로 한해 수십조 원의 재원들이 모여 있잖아요. 40조, 연간 40조 넘죠? 이런 걸 갖고 하기 때문에 보험 심사를 받죠. 그리고 감시 제도도 있죠. 근데 동물병원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뭐 의료보험비를 안 내잖아요. 그래서 공적으로 만들어진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갖고 수의사들한테 일방적으로 표준수가제를 고치라는 것도 어떻게 뭐 크게 뭐 형사적인 문제가 될까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걸 좀 제도화 시켜갖고, 예전에 한 거의 20년 됐죠. 그때 일부 수의사들, 뭐 홍하희 선배도 그랬지만, 최 동물병원 또 의료보험이 되면 오히려 더 낫다는 취지. 저도 공감합니다. 에? 지금처럼 서로 간에 뭐, 동업을 하든, 빚을 땡기든, 뭐, 마마의 파파스 자금 수혈 받든 해서 자칭 메디칼에서 규모와 시설의 과당 경쟁 시대인데, 예? 그쵸?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두 칸짜리야, 뭐, 이 원면 원장은 다 죽으란 말이냐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공무원은 많이 갔습니다. 공무원이 많이 구제를 해드렸어요. 많이 갔더라고, 생각보다. 뭐, 더 뽑을 거예요, 앞으로. 뭐, 그렇게 시장은, 뭐, 누가 통제하는 건 아니니까, 흘러가지만, 뭔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제도화 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표준수가제를 무작정 반대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동영상 크게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반대만 무작정 할 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죠. 자, 오히려 이 기회 때 수의사법을 개정할 때, 저는 더 추가해서 좋다, 이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겠다고 뭐좀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 그 대신 수의사법에 개정될 문제도 있잖아. 뭐 자가 진료도 이때 얻어낼 수 있을 수 있고요. 철폐를. 예? 그리고 동물병원에 급을 좀 나누는 것들. 우리 보통 의원급들. 그럼 이제 뭐몇인 이상 병원들은 2차 병원을 할수 있게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오히려 더 편해요. 그러면은 나머지 80%의 원맨 원장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훨씬 생깁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게 뭡니까? 덤핑입니까? 아니면은 큰 대형, 우리 속칭 말하는 빨대 병원들이 문제입니까? 80% 원장한테 가장 직각적으로 느끼는 게두 가지 다예요. 덤핑 병원도 나의 생존권을 위협하지만, 대형 빨대 병원들, 자칭 메디칼들이 싹다 해먹잖아요. 그렇죠? 24시간 돌려서. 뭐, 그거, 뭐 젊음의 생명을 파는 거지만, 저희 때도 그랬어요. 저희 80년대 학번들이 옛날에 가축병원 노땅들 몰아낸 거랑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죠. 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우리 직업이라는 게 벽에 똥칠할 때까지 할수 있는 직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여차여차 하면 똥탕 튀기는 거죠. 네? 끝까지. 네? 이렇게 가야 되냐는 거죠, 과연. 잘 그럴 바에는 제도화를 시켜서, 뭐, 백신, 우리 보면 이미 예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스케일링 만 원, 백신 5천 원, 수입 백신 5천 원이 전국 광고 뿌리던 시절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 포진 수거제 하면 그런 덤핑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예? 그건 더 나은 거죠. 예? 80%의 로컬 병원에서는. 그리고, 이게 또 수의사법을 더 압박을 해서, 응? 우리가 얻어낼 걸 얻어내자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의료라는 게 동물, 사람도 마찬가지, 동물 의료도
의료기 때문에 공공의료의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걸 해주는 데가 없잖아요. 겨우 국가에서 지금 예전에야 유기견 뭐 TNR도 동물병원 위탁했다. 지금 이제 거의 보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 하지 않습니까? 공공방송 돌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예전에 10년 전에 강남구에 차례금은 동물보건의료소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TNR이나 이런 거 하고, 어? 직원 돌리고 하고, 그런 쪽은 그런 쪽으로 가고, 일반 사적인 의료의 영역은 돈 내고 가는 거. 어차피 우리는 보험이 없으니까. 그걸 차라리 구분 지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모든 걸 다 내가 하고, 다 메디컬에 다 하고, 뭐, 다칭 의원급 이거 다 하잖아요. 뒤죽박죽이죠. 뭐가 옳은지도 모르겠고, 어디 가면은 5천원 하는 백신비가 어떤 가면 5만원 하고, 수술비가 어떤 데는 어? 10만원이면 5만원, 10만원이면 떡치는 것 같고, 50만원, 100만원 받잖아요? 에?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정해진 가격을 매길 수가 없죠. 이런 신자유주의의 영향은 결국은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역할을, 아주 경쟁을 극심화시켜서 어떤 파이는 커져요. 그렇지만 빈부의 격차는 급격히 늘어납니다. 중간층이 없어져요. 모든 걸 싹 쓸어먹고 위에 올라 군림하는 자와 밑바닥을 기는 자들 밖에 없, 중간층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동물병원도 지금 이 현실 아닙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게 표준수가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큰 병원이, 작은 병원이든 루틴한 것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것들은 덤핑의 문제에서 해결돼서 기본적으로 값을 받으면 사람 손님들이 어느 병원을 가도 그거는 아 백신가은 이거구나 가격 비교지를 당할 일이 없어요. 피곤하지 덜 피곤하지 않습니까? 하면 피곤할 일이 없잖아요. 에? 그 기본적인 수술비들 중성화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정해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에? 여기서 이제 옵션으로 뭐 월말 걸 문제들 입원이라든가 케어라든가 사전 검사 이런 것도 옵션 상황으로 선택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기본적인 우리가 여지껏 힘들었던 게 뭡니까? 백신비, 중성화비 이런 거 20년, 30년 전 똑같잖아요. 어? 거기다가 대고 또 시장을 역행해서 덤핑치는 수의사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뭡니까? 어? 우리가 덤핑하는 수의사들 욕하는 게 뭐예요? 욕할 것도 없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벌써 이런 물건 하나, 의료기 하나 살면서 가격 싼 거 원하고 조금만 비싸게 받으면 도둑놈이랑 소리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놓고 우리가 하는 뭐 진료나 이런 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서비스를 파는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에요. 어? 자기 알아서 파는 거예요. 비난할 것 비싸게 받는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고 싸게 받는다고 비난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 생각은 그런 원칙이 어딨어요. 에? 다만 이것이 하나의 상술이고 처세술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인 거죠. 마치 핸드폰 가격이 어? 수백만 원짜리가 뭐 해갖고 다 해가 공짜폰이 나오는 것처럼 이게 공짜폰인가 과연? 요금제 다 들어가 있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96년 이후에 이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이런 상술에 엄청 놀아놨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기죠. 근데 이게 정상적인 상술로 우리는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겉보기에는 싸고 이러지만 뒤로 받을 거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총체적인 가격은 지불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더 커졌고 그럴 바에 아예 깡그리 박정희 시대 때 딱 표준 수가제가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이 그래요. 가입각하고 이렇게 한국처럼 이렇게 비교심한 나라 없습니다. 우리 그게 기본적인 자영업자나 어떤 서비스를 나 상품을 파는 사람들이 편해요. 일반적인 거니까. 어? 그럼 다수의 중간층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표준수가제, 동물병원 표준수가제, 로컬 병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상당히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무엇이 다수를 안정적으로 살게 하는 제도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든 제약이 없게 되고 자유를 줘버리면은
내가 그 시장에서 모든 어떤 가진 권모술수와 이런 걸 통해서 시장을 쪽 빨아먹을 수 있는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능력과 처세술이 안 되는 사람들은 경쟁에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게 오늘날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간 20년 IMF 이후에 우리나라 20년 동안에 빈부격차와 소득격차가 늘어난 이유가 이겁니다. 기본적으로 에버리지로 이렇게 나라에서 잡아주는 공정거래나 이런 게 없죠. 무한 경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표준수가제 반대할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가격에 대해서 특히 우리 서비스 뭐야, 이건 공산품이야. 딱 정해진 가격에서 비교하기 쉽지만 우리 서비스는 다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 우리 머리 파마하는 게 어떤 데는 만 원, 어떤 데는 몇십만 원짜리 파마했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에? 근데 가능한 소비층이 나뉘잖아요. 그렇지만 공공의료라는 의료라는 공격적인 성격에서 기본적인 생명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나라에서 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 나머지 사치적인 어떤 의료, 그러니까 성형외과는 표준 뭐 이런 게 보험 적용 안 받잖아요. 그건 의료에서 일종의 개인적인 선택목이 강하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인 것들은 딱 공단 보험 급여로 딱 묶여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로 문재인 케어는 확대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동물병원에 있어서, 그러면 우린 제기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러면은 반려동물들을 등록하고, 등록제 해서 이들한테 보험비를 받겠다. 그럼 공단에서 공적 기금이 쌓이면은 이거 갖고 유기견 TNR 뭐 탈 수도 있고, 어? 그리고 우리 어떤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싸게 한 만큼 나라에서 보존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논의가 있겠고 뭐 대수나 서수 뭐 회장님들 뭐 열심히 하겠지만 반대할 만한 일은 아니고 이 정권이 앞으로 뭐 10년 15년 이상 간다면은 되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죽으란 법은 없어요. 그 거기 속에서 해결책을 잘 모색해 가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게 반드시 있습니다. 자, 표준수가제 반대할 일만은 아닙니다. 대신 줄 건 주고 얻을 걸 얻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다수 80%의 동물병을 위한 일이라면. 감사합니다.